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 함께 쓴 미스터마켓 2022, 그리고 그 중에 공동저자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어떻게 마이크론한테 기대 봅니까? 우리 이사님도? 예, 뭐 좋은 뉴스니까.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나왔으면, 아, 더 좀 힘을 받을 텐데, 예, 버퍼를 받았을 텐데 이게 어제 좀 부러져 버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예, 네. 뭐 우리 한국만 부러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이 2% 이상 빠졌던데. 네, 어제 일본, 그나마 대만이 좀 선전한 편이었고, 네. 한국, 뭐 중국 모두 다 좀, 특히 어제 중국의 기업들도 주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마이크론이 그 좀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는데. 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버팀목 역할을. 삼성전자가 사실 잠깐, 예, 쉬어가는 자리였죠. 예, 78,000원 수준까지, 예, 이제 뭐 빠진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만은 6만 원대 후반부터, 그죠? 7만 원부터 쭉 간 거니까. 6만 9천 원 후반부터 7만 7, 8천 원까지 쭉 달렸기 때문에, 예, 조금 체력적으로도, 예, 조금 보충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삼성전자 되게 견조한 것 같아요. 좀 덜 빠져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하더라고요. 네. 특히 어제 하이닉스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12만 원을 지켜줘. 예, 굉장히 12만 원도 이게 곧 저점 대비 30%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그만큼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시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좋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제는 좀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조 맨친 의원 때문에 좀 이제 사회복지 지출 법안 통과가 이제 거의 좀 어려워졌다. 근데 또 뭐 연비 규제를 또 강하게 하더군요. 바이든, 네,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네. 근데 이제 지출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게 막혀버리다 보니까 좀 어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 오늘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일단 수출 데이터 있잖아요. 아, 일정? 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까지 지금 11월도 좋았고 12월 10일까지도 데이터가 좋았는데 계속 데이터가 잘 나올지 좀 체크해 보시고. 현재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2970선 정도 예상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0.65% 정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5%. 확실히 메모리 업체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좀 때릴 거냐, 네, 살 거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은 외국인들이 좀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출발 후의 흐름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새 좀 강했던 게 이제 백신 업체인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빠지면서 스타트를 좀 일부 끊을 것 같습니다. 1.8% 정도 하락을 할 것 같고, 호텔신라가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1.3% 오르는데, 이제 국내 내국인 면세 한도가 이제 전면 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3월부터. 그 뉴스 때문에. 아, 어제 올랐어요? 완전 폐지돼요? 완전 내국인. 네. 내국인들. 어, 그래요? 이제 해야죠. 오. 지금 상황이 왜 이런데. 내년 3월로 그래요?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 아까 기사를 잠깐 봤더니. 아, 3월까지? 아니면 3월, 3월부터? 3월부터? 예. 네. 아, 지금 해야지. 뭐 3월부터. 뭐 면세 뭐 갈 뭐 해외도 못 나가는데. 아니, 그 좀 제주도 갔다 오면 면세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주도 면세도? 그러니까 국내, 이제 국내죠, 국내. 국내, 아, 내국인 면세. 내국 면세. 네. 아, 그러니까 해외 갈 때 그게 아니고? 네, 해외여행 할 때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600달러인가요? 600달러인가? 그건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 내국인 면세가 제가 알기로 5,000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아, 5천, 그래? 제주, 네. 제주 면세 그게 5,000달러로 지금 기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어, 가면 뭐 살 게 있나? 저, 아, 술 담배 말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 좀 그 가서 좀 과자도 좀 사오시고. 제주도 과자 5,000달러 어떻게 사? 그
귤 초콜릿도 좀 사고. 귤 초콜릿 그 면세하고 관계 없어. 안 되면? 아 이런. 아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 좀. 아니 귤 초콜릿 하는 그건 뭐 특수한 면 면세점하고 무슨 관련 있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 네, 네. 내국인 하여튼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 네, 폐지. 네. 네 이런 네. 아, 뉴스가 있네요. 네. 아니 이게 아니잖아. 네? 국내 한도라는 게 해외 갈 때 내국인 구매 한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주도 얘기가 아니고 그거 같은데 43년 만에 편세라는 게 뭐 인천공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볼 땐 그런데. 아 그렇습니까? 제주공항에서 무슨 한도 철폐가 무슨 경제적 실익이 있어? 우리가? 아니, 그렇지. 아. 내국인 600달러 그거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600달러. 그렇지. 아니 그 5,000달러예요, 5,000달러. 네? 제가 기사 본 걸로는 아, 5,000달러. 다시 한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5,000달러예요, 내년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네. 위해 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를 그러니까. 내년 3월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000달러였어요, 근데? 면세점 구매 한도가? 해외여행을 안 해봐가지고. 5,000달러나 살 수 있어요? 네, 5,000달러. 너 400달러 아니었어 옛날에? 네. 자, 하여튼 네. 그렇게 면세점 그 아 그게 네. 아 알았다. 600달러까지는 면세고 어? 네? 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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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금 내라는 거지. 아 600달러 아 그런가 보네. 아 살 수는 있으나 세금은 내라 이거죠? 그 무슨 갑자기 그 무슨 의미가 있지? 나도 이게 날 5,000달러 한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500만 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세점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백은 못 사는 거야? 전에 못 샀었나 봐요. 그 에르메스 그건 뭐야 그러면? 이거 뭐 사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외 나갈 때는 살 수 있었나 그러면? 들어올 때 뭐 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자, 하여튼 600달러까지는 아, 하여튼 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 이게 이런 거 잘 모르는구만. 네. 자, 면세는 다시 한번 잘 시작됐네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좀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18포인트 0.64% 정도 올랐고 코스닥이 0.4% 정도 오르면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한 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 LG전자, LG이노텍이 각각 2% 이상씩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1.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좀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한 0.9% 정도 77,800원 정도 일단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이제 백신 관련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기업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한 4%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2차 전지 회사들도 뭐 많이 알아가는 건 아닌데요. 0.3% 정도 일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IT 하드웨어 좀 제외하고는 아주 강하게 뭐 주가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한 1% 내외로 강보합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젠이 한 5% 정도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죠. TSE, 원익QNC가 한 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이제 모처럼 한 2.5%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반도체 기업들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중소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일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좀 굉장히 강하게 장악을 했는데 오늘 일단 반도체가 바이오에 좀 바톤터치를 해서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기관도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외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예요? 오전에 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전기전자 사고 있어요. 일단 마이크론 영향인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사는 것 같아요. 예, 300억 정도 지금 전기전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를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700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453억을 전기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역시 제약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추정하기로는 의약품만 좀 파는데 이건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쪽을 제외하고는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반도체 대표주가 가장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부로 이제 승격시키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IT 대표주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 섹터들이 백화점이 그렇게 장사 잘 된대요. 장사는 되게 잘 된다. 아 그래요? 예. 백화점이 장사 실적이 엄청 좋다는데 백화점이. 백화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대신 그쪽에서 소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일부 좀 게임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업종도 이제 배당 기대감이 좀 아직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경기 민감형 섹터들도 오늘은 이제 어제랑 좀 반대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상승폭은 그렇게 좀 크진 않는 상황이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이제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빠지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일부 콘텐츠 기업들입니다. 이쪽이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오늘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부 나오고 있고 음원주도 일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이 조금 이제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제 대부분의 섹터에서 좀 강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탄력적인 모습은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시장이 한번 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좀 차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코스타, 코스피 둘 다 뭐 조금씩 그래도 상승. 뭐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해놓고 별로 이렇게 장이 확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그죠?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분 정도. 네, 그 정도. 지수. 예. 그거보다도 더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확산되지 않는 거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확산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일부 경기 민감주는 좋은데 2차 전지가 좀 밑으로 오늘도 빠지거든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국내 증시에 조금 여전히 부담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좋아 보이는군요. 네, 하이닉스. 네. 자 자제해 주세요. 올랐으면 좋겠다. 장을 살려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뭐 다시 또 리포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이건 이제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 이제 1월달 코스닥 전략을 적어준 자료인데요.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한국 증시 전반에 좀 수급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일단 연준의 긴축 이슈는 부담인데 중국 정부가 스탠스가 좀 바뀐 것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11월 달에 이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 그래가지고 GDP 대비해가지고 신용을 얼마나 창출했냐 이걸 나타낸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출이 많이 늘었냐 이걸 나타낸 건데 이게 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 게 이런 부분 때문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다음 2015년 이후 6년간 연말 대주주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일 전후에 개인 수급 패턴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일 날이 이제 확정되는 날이잖아요. 네. 주주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팔고 과세 기준일 이후부터는 오히려 사버리고 이제 미리 좀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보통 보면 강했거든요. 네. 항상 연말에 그리고 코스닥 신규 지수도 아마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면 연기금 좀 순매수가 과거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업종 전략으로 이제 1월 10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니까 네. 그 후로는
종목별 차별화는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을 보유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인공지능 또 있는데 신약 개발도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있잖아요. 그런 거 발견해 주는 거죠. 사람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또 있군요. 네. 계속 보고서에는 근데... 사실 그 기업도 나와 있는데 신약을 막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무슨 회사 이름이 뭐 이런 거 있던데 무슨 하여튼 IT 인공지능 바이오가 합쳐지는 회사 네, 그럼, 이 회사 이름이 있어. 예를 들면 AI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어? AI 바이오테크? 네. AI 메타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얘기 되네. 어? AI 메타 바이오. 메타 바이오라고 뭐 있잖아요. 메타 바이오.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어. 나 어제 야 이게 누가 지었는지 정말 주식. 바이오 첨단 소재.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솔루션. 그래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된 회사들이 또 상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한번 그런 그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그런 쪽에 또 투자가 들어가니까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이제 이종우 애널리스트가 내년 스마트폰 시나리오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 스마트폰 수요는 5.3% 증가해서 14.2억 대 정도. 일단 수요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일단 상반기에는 뭐 사실 중국의 수요 부진, 예, 그다음 반도체 공급 차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일부 부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고요. 일단 그 최근에 여전히 근데 중국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전히 많대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삼성증권에서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좀 재고 조정이 상반기 어느 정도 끝나면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목표는 거의 중국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애플도 숫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 목표가 3.3억 대 그러니까 3억 대를 넘어간 게 정말 오랜만인데 이걸 네. 일단 목표치로 잡고 있고 애플도 한 10% 이상 성장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중국보다 삼성과 애플이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내년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은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방향성 면에서는 이제 정점은 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원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좀 비싼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종합을 해보면 중국 부품 수요가 좀 어쨌든 내년에 좀 반등을 해주고 삼성전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목표치를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 스마트폰 업황은 그래도 방향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동안은 굉장히 좀 너무 보수적으로만 봤지만 네네네. 지금 내년에 한번 좀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코멘트 얘기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주셨는데 네. 유안타 증권의 그 이재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 한 것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실적은 예상을 일단 소폭 상회했고 이제 낸드 비트 그로스라 그러죠. 메모리 용량을 이제 1비트 단위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나 팔렸냐. 요걸 이제 나타내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고 한마디로 네. 이제 그 공급 증가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초 예상을 조금 낸드는 좀 상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디램과 낸드 모두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이 있었는데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주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내년 이제 2분기죠. 2분기 실적 그 전망치를 그 마이크론이 예상 대비 5% 정도 올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키팩터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5G, 인공지능, 자동차 이쪽에 고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게 진폭이 되게 큰데 이게 앞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예측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번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요도나 우려 이슈를 일단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이제 당사 그 이제 유한타 예상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발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이 나타내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년 2, 3분기 정도에는 이 사이클은 좀 일단락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 그래서 지난 5개월간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2년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일단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전망치가 오히려 이제 상향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 네. 그래서 메모리 업체 비중 확대를 좀 권고를 했다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20% 늘었네요. 네. 네. 1월 이제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369억 달러를 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일별로도 조업일수가 동일했나 봐요. 15.5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가 늘었는데 수입이 엄청 늘었네요. 42% 늘 수입은. 네, 어쨌든 당월로는 무역 역조군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사회 지출 법안 이제 조맨친 의원 때문에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조맨친 뭐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마음 바꿨대요? 아니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의견을 나눴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맨친이? 네. 그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 이제 좀 표결을 앞두고 계속 대화를 하기로는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치 의원이 좀 마음을 바꿔줘야 될 텐데 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대화 시도는 하는 것 같고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에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 줘야지. 예. 맨치니도 지역구 뭐 하나 아 그럼요 지역구 뭐 민원 있어요 거기 어디야 거기 지역구가 근데 맨치니 네. 맨치니면 어디죠 맨체스터 맨체스터는 맨체스터 영국이잖아 알아요 저도 맨치니 쉽게 없으니까 그렇죠 저 아마 동부일 겁니다 동부 예 네. 맹치고 그래 맨치니 동부예요. 자, 됐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다시 코스피랑 코스피 불러드리면, 아, 코스피는 0.37% 플러스고요. 버지니아구나, 버지니아. 네, 동부라니까요. 워싱턴 DC에도 가까운 데 아니야? 동부입니다. 코스닥은 아, 0.04% 마이너스 약보합입니다. 코스닥 왜 이래? 코스닥은 바이오가 안 좋은가? 바이오가 아, 바이오? 네, 바이오가 좋은 코스닥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바이오부터 먼저 의심하셔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바이오 없어갖고 바이오하고 거기 2차 바이오에 전지. 옆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코스피가 좋으면 아 반도체가 좋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두 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보자. 현대차하고. 네. 아, 이 하락장에도 역시 절반 이상. 적색이 나온다는 적반하장 어제 크게 히트를 쳤는데 두 분은 전혀 그 감 못 잡으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말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아, 이 시간대 항상 냄새가 올라옵니다. 희한하죠? 무슨 진라면인가? 네. 아, 우리 끝나고 우리 셋이서 라면 한번 때리자. 아 진짜 이거는 먹어야 됩니다. 아, 아, 때리자.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 라면을 왜 때린다 그러니? 네. 아 주식도 때린다 그러고 김밥 때린다는 얘기 안 하잖아 라면은 항상 때린다 그러더라고 네. 아. 라면을 때려야지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항상 이 시간에는 꼭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아, 오늘 좀 코스닥이 빠지는 건 바이오도 있는데요 지금 네. 보니까 2차전지 그 2차전지 소재가 되게 안 좋아요 네. 지금 그거랑 그 자이언트 스텝이 급나가거든요 약간 메타버스 관련 좀 자스텝 네, 이쪽 성장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좀 맞물려서 조금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좀 다르게. 그러네. 에코프로도 예. 소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때가 네. 깨졌네요. 그렇죠? 이게 성장주다 보니까 또 네. 금리 상승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 안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를 거라는 두려움. 예, 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올해 에코프롬 비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이 올라서. 연말 또 양도차익 과세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차익 매물도 좀 예. 겹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른 거지 뭐.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면 이제 또 보통 그 이제 배당락 이후엔 또 저가에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 주를 한번 조금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요즘 들어 제 창을 보는 저 시간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부러우신가요? 아 일방적으로 팔았지 않으니까 몇 개 구분돼. 왜냐면 전에는 싹 다 팔아니까 볼 것도 없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적반하장이구만 진짜. 네, 조금 있습니다. 적반 청반이구만. 네. 응? 아
청실홍실. 고맙습니다. 아니 적반 청반 해도 이렇게 마음 푸른가 봐. 반만 올라도. 아 그건 땡큐 아니에요? 그동안 파란색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데 아 전 뭐 이 정도만 돼도 흐뭇합니다. 예, 네, 흐뭇하고 조금 더 빨개지면 더 좋고요. 네. 마지막에 기다리세요. 라면 좀 하나 사드릴게요. 라면 먹고 가. 라면 먹고 가? 약간 또 왜? 야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라면. 네. 그런 게 있나 대사가? 라면 먹고 갈래. 그건 뭐 100%죠. 예. 네. 다른 거 뭐 칼국수 먹고 갈래 이런 건 괜찮은데 라면 먹고 갈래는 100%입니다. 예, 영미사님 잘 판단하셔서 네. 드실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컵라면 먹고 가요. 그럼. 저희는 편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영미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